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국 허난성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허난성 정저우시에서는 18일 밤 6시부터 21일 0시까지 허난성 정저우시 전역에 내린 비가 평균 449mm에 달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87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전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201.9mm의 집중호우를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지하철의 승객이 갇히면서 전 노선 운행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전날 저녁 6시쯤 지하철역이 침수가 돼서 500여 명이 대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2명이 숨졌고 부상자 5명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피해 지역에 인민해방군 730명, 무장경찰 1159명 등을 투입하고 소방대원 6760명을 배치했습니다. 허난성은 이날 새벽 3시부터 홍수 대응 태세를 1급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약 10만 명이 긴급 대피하였습니다. 또한 인민해방군은 20일 허난성 로양시 이어탄 댐에 20m 길이의 틈이 벌어져 언제라도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정저우 인구는 1000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정저우에는 애플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 공장 등이 있어서 경제적 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